대형마트에서 식료품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마트 내 보안요원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기막힌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 백미선 기자입니다.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대형마트로 들어옵니다. 같은 품목의 물건을 각자 카트에 담은 두 사람. 어머니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. 이윽고 딸도 밖으로 나오지만 빈손입니다. 매장 안에 있던 딸의 카트는 잠시 뒤 어머니가 갖고 나옵니다. 보안요원이 제지하지만 이미 계산을 마친 같은 물건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유유히 마트를 빠져나옵니다. 이들이 마트 한 곳에서 산 물건은 카트 두 대에 모두 99만 8천 원어치. 하지만 이들은 카트 하나에 실은 물건은 챙기고 하나는 전액 환불해버립니다. 결국 물건값은 한 푼도 치르지 않고 49만 9천 원어치 물건만 가져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지난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식료품 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어머니 60살 이모 씨와 딸 39살 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손님이 많은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물건을 훔쳐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, 도벽에 의한 그런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들 모녀가 훔친 물건을 다른 곳에 팔아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백민선입니다.